소개팅 하셨습니까? 남편 되시는 거. 저희 형부하고 애들 아빠 그 대학 동문하고 이렇게 같이 선후배 사이라서 그래서 소개받았는데 저는 애들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잘 몰라요. 모르겠어요. 뭐 잘 말해주지도 않고 제가 또 듣는다고 어떤 도움을 줄 것도 아니라서 그냥 별탈 없으면 잘 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. 처음에는 저희 애들 아빠 이름도 잘 몰랐어요. 중간에 찬자인데 창인 줄 알았어요. 계속 불러는데도 대답을 해서 한 며칠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밥값 계산하는데 이렇게 해서 니은밭집이었구나. 남편 이름을 계산하는 카드에서 처음 보셨군요. 아니 저는 아니, 당연히 발음이 어려워요. 네, 네. 그렇죠? 몰랐죠. 네. 두 개 다 니은밭집이라. 네, 그래서 네. 소개받고 3개월 만에 그랬죠. 와. 그럼 굉장히 이렇게 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약간 이렇게 불꽃 튀는 아니 그런 스타일들 아니고요. 어떻게 우연하게 어떤 무슨 스포츠 신문에서 어떻게 그게 알아갖고 막 인터뷰도 안 하고 그냥 조간신문에 내서 네. 막 인터뷰하자 그러잖아요. 네. 그래서 기자회견 한 김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상견례하고 그랬어요. 그것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아 먼저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 상견례를 네, 하고 갑자기 막 너무 벌떼같이 물러져서 기자분들하고 상견례를 먼저 하신 거네요. 그러니까. 그렇죠. 느닷없이 그때 그 시댁 어른들은 외국 여행 중이셨거든요. 그리고 그냥 갑자기 오셔갖고 이제 그랬죠. 그래도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. 그렇겠죠. 부럽다. 근데 이 결혼하시면서